기상현상은 자연이공계 학생들의 탐구 주제입니다. 미디어 스피치 현상은 인문사회계 학생들의 탐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융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상보도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금부터 기상보도를 주제로 한 융합 연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기상보도는 텔레비전 뉴스의 마지막 꼭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기상보도는 라디오 뉴스에서 정보를 낭독해주는 수준이었으나 텔레비전 시대를 맞아 전성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일기도를 그려가면서 설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1954년 영국 BBC 뉴스 조지 코윌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김동완 통보관이 카메라 앞에서 복잡한 기상도를 그리면서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시청자의 시선은 통보관이 그리고 있는 펜 끝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부터는 일기도를 그리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1990년대, 일기예보는 화려한 스피치 능력을 갖춘 기상캐스터가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상도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기상캐스터의 목소리와 화려한 인포그래픽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 기상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캐스터와 화려한 그래픽. 과연 이것이 최선의 형식일까요? 여성 캐스터가 진행하는 화려한 기상보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상캐스터의 여성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또 자연스러워진 모습 보니까 부럽고 그래요. 아우라가 비쳤어요. 반짝반짝. 너무 예뻐서 시선이 집중되고 빨려 들어갈 것 같았어요. 모델처럼 예쁜 몸짓, 정제된 표정을 유지하는 기상캐스터에게 시청자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과유불급.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은 예뻐요. 그런데 내용이랑 상관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고 복잡해서 짧은 시간에 보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고 현란한 그래픽은 시청자의 정보 습득을 방해합니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명과 일치하는 그림, 내용 전달에 필요한 그래픽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중복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꾸 반복돼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우리 지역 날씨도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기온, 해상 날씨, 주간 날씨 등 테마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은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서 듣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기상보도 화면 중 어디에 시선을 집중할까요? 시선 추적 장치인 아이 트래커를 활용해 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선이 집중된 곳을 붉게 타오르도록 표현하는 히트맵을 보면 기상캐스터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상캐스터를 없애고 음성과 그래픽만을 제시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용을 따라가면서 기상정보 그래픽에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캐스터의 얼굴만을 작은 화면 속에 넣어 그래픽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시청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체 화면이었을 때보다는 약하지만 역시 기상캐스터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김동완 통보관의 고전적인 기상보도 방식은 어땠을까요? 내용에 맞게 기상도를 그리고 있는 펜 끝에 시선이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기상보도에 의존해서 기상정보를 얻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 이제 텔레비전 기상보도는 날씨에 관한 종합적이고 감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포맷을 시도할 때가 됐습니다. 기상정보보다는 기상캐스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청자들. 기상정보에 집중하라고 주의 문구를 내보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기상캐스터를 아예 없애거나 별도의 창을 만들어서 기상캐스터를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픽 정보와 인물이 한 화면에 합성되면 시선이 인물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력적인 기상캐스터에 시선이 이끌릴 수밖에 없다면 기상캐스터 자체를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복잡한 수치 정보를 최소화하고 감각적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바로 색채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컬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스마트폰 날씨 앱인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에서는 복잡한 수치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온도 이외의 정보를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일기 상태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색깔을 통해 직관적으로 현재의 날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에서도 확률과 위험도를 컬러로 표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매트릭스에서 가로축은 위험도, 세로축은 발생 가능성입니다. 위험도가 높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붉은색으로 표현되고 위험도와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녹색으로 표현됩니다. 시청자들은 지도에 표시된 색깔을 통해 현재 설명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자신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 김평원 교수팀은 기상캐스터의 옷 색깔을 기상 데이터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변화시키는 퍼즈 시스템인 CCS, 즉 카멜레온 라이크 코스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CCS는 스마트폰 앱, 솔라와 마찬가지로 날씨의 종합적인 상태를 컬러로 표현하고 NSWWS처럼 기상보도 방송에 컬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CCS의 색상은 HSV 원통형 컬러 좌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HSV 원통형 컬러 모델에서 색상은 온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채도는 원통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므로 미세먼지 농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명도는 원통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지며 습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습도가 100%인 경우는 비가 내릴 때이므로 검은색 영역에 해당됩니다. 온도, 미세먼지 수준, 습도는 한국인이 자각하는 모호한 언어 변수들을 퍼즈 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도록 복잡하게 구성됐습니다. 퍼즈 시스템은 인간의 모호한 감각을 공학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색상, 채도, 명도, 온도, 미세먼지 수준, 습도 등 모두 6개의 퍼즈 함수가 구축됐습니다. 특정 지역의 온도, 미세먼지 수준, 습도 데이터가 퍼즈 시스템으로 입력되면 퍼즈 시스템은 미리 구축된 퍼즈 함수에 따라 수치를 언어 변수로 바꾸어 3개의 좌표 값을 산출합니다.
HSV 원통형 컬러 모델에 맞게 컬러 좌표 값을 산출해 비상캐스터의 위상 컬러를 변화시킵니다. 시청자들은 온도, 미세먼지 수준, 습도가 반영된 색깔을 비상캐스터의 옷 색깔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메커니즘을 반영한 실제 일기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을 회복해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지만 일교차가 크므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수도권의 기온은 19도로 따뜻하겠고 강원도와 영남 지역의 낮 기온은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는 17도 안팎에 이르러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밤부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설명하는 기상상태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하는 의상. 이제 기상캐스터는 감성적인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매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